네, 안녕하세요. 총알령 나나 회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총알령 나나의 회원 여러분. 오늘의 1분 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분 썰은 지금 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한번 탐구를 해보고 있는데, 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자, 한 가지 일만 한다. 보통 사람들의 특징은, 자,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알면서도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치로 그 야구 선수 있잖아요. 1년 365일 중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야구를 시작했는데, 그 공 날라 평평 날라가지고 그 치는 훈련하는 거, 그거를 365일 중에 363일을 훈련했대요. 학교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그때부터 꿈이 메이저리그 선수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른이면 괜찮은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랬다는 얘기야 벌써. 그리고 그 쉬는 이틀은 뭐냐면, 그 1월 1일 하고 뭐 추석 이때 해가지고 그 가게가 쉬는 날이야. 어쩔 수 없이 쉬었다는 거야. 그때만 맨날 뭐만 했다? 야구 하나만 했다. 우리가 뭐 입치를 해야 된다고 뭐 옛날에 비난하기도 했지만, 참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뭐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아니 무슨 저 야구 옛날에는 그 야구를 하기 전에는 메뉴도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데요.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카레만 먹은 거야. 카레라이스로 바뀌었다 그랬나, 요즘엔? 그 전에 10년 동안은 맨날 그 오니기리, 일본 그 주먹밥 있잖아요. 그것만 먹었대. 컨디션이 바뀌면 안 되니까. 야, 이게 사람이야, 씨.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 야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친구랑 놀러 갔다가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또 독서실 가서 잠깐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쉬는 날 되면 텔레비전도 보고 이러잖아요. 다양한 일을 하죠, 다양한 일. 시간이 아무래도 분산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맨날 저기 뭐야, 어? 돈은 막 수백억이 있어, 수천억이 있는데 맨날 오니기리만 먹어.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돈 벌면은? 야, 무슨 뭐,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요리사 초빙해가지고 맨날 샥스핀, 어? 맨날 먹고 막 그러겠지. 참, 이게 알면서도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알면서도. 김연아 선수도 6살 때부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누리면서 살겠지만, 6살부터 엄마가 맨날 거기 가가지고, 맨날 뭐만 했겠어. 맨날 점프만 했겠지, 뭐, 돌고. 그 아름답게 그 연기를 3분 동안 하기 위해서, 어? 그 10년의 세월 동안 뭐만 했겠어요. 점프했을 거 아니야. 그 3분을 위해서. 뭐만 했다? 점프만 했다. 김연아 선수가 막, 아, 난 쇼트트랙, 엄마, 요번 시즌에 나 컨디션이 좀 그러니까 나 쇼트트랙 할게. 엄마, 나 내년에는 이거 스피드 스케이팅 해볼게. 엄마, 나 내년에 아무래도 스케이트는 좀 접어야 될 것 같아. 나 골프 한번 쳐볼게. 이런 게 아니죠. 실언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계속 뭐만 했다? 그렇지. 피겨 스케이팅만 했겠죠. 자,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실천하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개발서 보면,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보면 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아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실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쓴 책이 뭐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즐길 것도 좀 즐기고 쉴 때 좀 쉬고 무한도전 볼 때 좀 보고 그러면서도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연구한 게 바로 철구대 안철수라는 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2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 썰이 지금 선생님이 좀 흥분해가지고 조금씩 길어지는데 이해해 주시고, 자, 35강, 6강 이제 두 개 길어지는데 이해해 주시고, 자, 35강, 6강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추가된 단어. 이건 중학교 2학년 단어 추가한 거네. 레이지는 레이디라고 생각해, 레이디. 숙녀가 피부가 좋아지려고 잠을 많이 자야 되잖아. 그래서 게으른. 뭐 여성 비하 아니야. 댓글 달지 마라. 킥은 킥. 키커가 공 차는 거지 뭐. 골킥 또는 코너킥. 네이처는 네이처 리퍼블릭 알지? 얼마 전에 그 아저씨 있잖아, 아저씨. 곰돌이처럼 생긴 아저씨.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자연이야. 화장품 회사 잘 만드셔가지고 지금 어디 들어가셨지. 오는 오너. 오너가 회사를 소유하다. 이것도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니야? 메디스는 메디컬이 의학이니까 약 되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그 김제동 씨 참, 내가 뭐 김제동 씨과는 아니지만 김제동 씨 참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레이지, 게으른. 나는 이거 뭐 악플들 달릴까봐 이거 하면서 지금 손이 덜덜덜 떨리잖아? 레이디가 게으른, 키커가 공을 차다, 네이처 리퍼블릭 압수수색 들어오지 마, 자연
오우는 오우너가 소유하다. 선생님 공황장애가 있어. 옛날에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르바이트생 잘못 썼다가 아르바이트생 예를 들어서 뭐 한 3명 써야 되는데 한 10명 썼거든. 메디스는 메디컬, 의학. 뭐 큰 범죄를 저질렀던 건 아닌데 이 법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 여러분 법은 잘 지켜야 돼요. 저 그때 반성 많이 했어요. 법은 지켜야 됩니다. 페어는 에어. 자, 공기를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줘야 돼? 공정하게 나눠줘야지. 캔에다 담아가지고. 퍼폼은 엑소가 퍼포먼스를 수행. 헐트는 하트, 심장 다치게 하다. 오니언은 오니언, 오피니언이 의견이었지. 그래서 의견이 있는 양파. 스틸은 홈스틸 했는데 홈스틸에서 딱 스틸에서 봤더니 그 홈플레이트가 강철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홈스틸 했더니 홈플레이트가 강철이었다. 떼어 공기가 공정하게 나눠주는 공기가 공정한 퍼포먼스를 수행하다. 지금 이제 오락가락 하네. 이제 헐트는 하트, 심장이 다친. 오니언은 오니언 스프 알지? 양파 스프. 스틸은 홈스틸 했더니 거기 뭐 했었어? 강철. 블라인드는 자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러지. 코카콜라냐 펩시콜라냐 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선생님도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 했으면 좋겠어. 이게 다른 연상학습법이랑 어원학습법이랑 선생님 그 단어암기법이랑 좀 단어암기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누구께 제일 좋은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플라워는 플라워 꽃가루를 꽃이라고 생각해. 꽃가루처럼 부드러운 밀가루. 기프트는 기프트 상품권 있지? 기프트콘. 그래서 기프트, 기브. 기부할 때 선물로 주다. 페일은 선생님 실패 많이 했지. 4 추락하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고. 페일, 4 떨어져서 실패. 블로우는 로우 아래쪽으로 바람이 불다. 블라인드는 블라인드 테스트 해본 거. 눈먼이지 눈 가리고 하는 거니까. 플라워는 꽃을 생각해. 꽃가루. 그래서 밀가루. 이 기프트는 기브 주는 거. 선물. 페일은 4 자꾸 떨어져. 추락. 실패. 로우는 로우 낮게 부는 불다 바람 되겠습니다. 필 아까 리필 한다 그랬지? 콜라 리필 해주세요. 무한 리필 채우다. 슬립은 슬리퍼 신고 가다가 미끄러지다. 웨이스트는 웨이터 웨이터를 기다리다가 시간 낭비하다. 나블은 나블 노벨상 노벨 평화상을 받은 소설. 노벨이지 그거는. 자 포크는 이거 자주 나오는 건데 그 포크송 할 때 그 민속이라는 뜻도 되고 국민이라는 뜻도 돼요. 포크 국민. 그리고 또 국민, 민속, 또 뭐 있더라? 아무튼 자, feel, 리필해서 채우다, 슬리퍼 신고, 미끄러지다, 웨이터가 기다리다, 시간을 낭비, 나블은 노벨상 받은 소설, 포크는 포크. 포크를 사용하는 국민, 민속의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보자. 레이디가 게으른 킥, 골킥, 코너킥을 차다.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자연. 그 화장품인데 자연의 뭐 화장품이나 뭐 그런 뜻이지. 리퍼블릭은 공화국 뭐 나라 그런 뜻이에요. 오우는 오우너가 소유하다. 내가 지금 회사 선전해 주는 건가? 아씨 그게 아닌데. 메디스는 메디컬 의학. 페어는 공정한 공기. 공기가 공정한. 퍼폼은 퍼포먼스를 수행. 헐트는 하트 심장을 다치게 하다. 오니언은 오니언 수프에 들어간 양파. 스틸은 홈스틸 할 때 부딪힌 강철 되겠습니다. 블라인드는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 눈먼. 플라워는 플라워 꽃가루 밀가루. 기프트는 기프트 기브 주는 선물. 그 다음에 페일은 fall 떨어져서 실패. 블로우는 로우 낮게 불다. 리필은 다시 필 채우다. 슬립은 슬리퍼 신고 가다가 미끄러지다. 웨이스트는 웨이터 기다리다가 시간을 낭비하다. 나블은 노벨상 받은 소설. 포크는 포크를 잘 사용하는 민족, 국민, 민속. 뭐 되겠습니다. 자. 민속. 뭐 되겠습니다. 절반 끝났고 이제 절반 남았네. 탭은 이렇게 툭툭툭 두들기는 걸 탭한다 그래요. 탭. 그 UFC에서 막 이렇게 저기 뭐 누가 뒤에서 리어 초크. 리어가 이제 뒤쪽이란 뜻이거든. 그 누구지? 맥그리거. 맥그리거를 디아즈가 리어 초크로 이겼잖아. 이때. 그때 어떻게 했냐? 여기 탭했지. 야, 숨 좀 쉬자. 이거. 이게 탭하다야. 정말 리얼하다 설명.
클래시컬은 이 클래식이 고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전의 페인은 애인을 잃었어 아픔 리베이트는 리베이트라고 생각해. 뭐 리베이트를 이거 내가 약품 이거 사줄 테니까 나한테 리베이트 좀 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리베이트에 대한 리베이트가 좋냐 나쁘냐 토론. 컨시스트는 시스타 함께 시스타가 어떤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루어져 있다. 컨시스트는 자동사예요.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뭐 is consisted 이렇게 안 쓰이지. 이루어져 있다. 자 문법은 문법 설명은 하지 말자. 단어 외우자. 한 가지에 집중해야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옛날 영어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 너무 많이 막 문법들이 막 떠오른대 설명하다 보면. 근데 그걸 참아야 된대. 자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의 반대말이야. 그래서 여종업원이지. 그 다음에 히어로 히어로즈 헤로인 뭐 그런 식으로. 캐시는 이 캐시는 뭐냐면 그 래퍼 도끼의 고양이 이름이 캐시야. 하나는 롤렉스고 하나는 캐시래. 그러니까 고양이 이름을 돈 야 돈아 일로 와. 롤렉스는 그 시계 이름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근데 그 도끼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어떻게 그 성공하게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고양이에다 이런 걸 붙여놓으니까 자기 목표가 뭔지가 너무 명확한 거야. 맨날 불러야 되잖아. 야 캐시 돈 어딨어 돈 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charge는 자동차 비용 또는 채무. thread는 red라고 생각해. red 빨간색 실. doubt는 debt. 이상민 씨 빈 얘기했지? 이상민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69억 의심 의문 되겠습니다. 웨이트리스 여 종업원 캐시는 도끼의 고양이 현금 돈 또는 charge는 자동차 비용 채무 thread는 red 빨간색 실 doubt는 debt 빚이 너무 많아서 의심 의문. judge는 judge 저지하는 거야. 야 나 감옥에 좀 갈래 그랬더니 저지하면서 야 너 감옥에 안 돼 넌 그냥 저 뭐야 벌금이야 이렇게 재판하는 거지. judge 시키는 재판. pose는 딱 폼 잡는 거야. 멈추는 건 잠깐. wallet은 wall이 지갑이 아니 wall이 이제 벽이니까 벽장 안에 있는 지갑 이렇게 하고. pattern은 어떤 패턴 있잖아요. 패턴 무늬 같은 거 무늬나 모범 어떤 그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건 딱 어떤 정형된 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스탠다드가 되는 거지. 툴은 그 툴박스 있지. 툴박스 네이버 툴박스 같은 거 도구를 모아둔 게 이제 툴박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툴 도구 연장이 됩니다. 저지는 뭔가 저지해주는 싸움을 저지해주는 재판. 포즈는 포즈 잡으려고 멈춤. 월릿은 월 벽 안에 있는 지갑. 패턴은 패턴 모양 무늬 모범 무늬 또는 툴은 툴박스 안에 있는 뭐다 도구 되겠습니다. 마이크 잘 달리지? 자 랜드 아까 나왔던 거네. 랜드 땅 땅을 빌려주다. 바로는 바로바로 빌리다. 리버티는 이거 러버라고 생각해. 러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때 자유롭게 사랑해야지. 사랑할 때는 평생에 뭐 몇 번이나 오겠어. 에버리지는 아 애들 버리는데 완전히 평균이 한 30점 나왔어요. 아 선생님 이거 에버리는 평균 아니에요. 크라우드 재밌냐? 크라우드는 크로우가 이제 까마귀거든. 까마귀 떼처럼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그래서 군중. 프로듀스는 프로듀서가 방송을 생산하다. 자 랜드 땅을 빌려주다. 이건 빌려주는 거야. 바로는 빌리는 거고. 리버티는 러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자유. 에버리지는 애들 버려주는 버리는 평균. 크라우드는 크로우 까마귀 군중. 프로듀스는 프로듀서가 생산. 자 썩스 이 뭐야 아 소스죠. 소스 소스는 뭐 소스지 뭐 원천 41이 하나가 또 붙어있네. 소스 야 너 그 소스 어디서 따왔냐 뭐 그러잖아. 소스 아니면 뭐 소스 찍어먹는 소스 원천이지. 자 이제 해볼까. 탭은 탭 안돼 이거 탭 두들기는 거. 클래시컬은 클래식이 고전이니까 고전의. 페인은 애인을 잃어버렸어 고통. 디베이트는 리베이트. 야 이거 1,000원만 줘 내가 이거 100만원 주고 사줄 테니까 이거 10만원만 줘 이거 리베이트지. 리베이트에 대해서 오한다 토론. 컨시스트는 시스타 시스타가 누구누구로 멤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의 반대말이니까 여 종업원. 캐시는 도끼의 고양이 캐시의 돈 현금이야. 철지는 차 자동차의 비용 또는 채무. 그 다음에 스레드는 레드 빨간색 실 다우트는 데트 빚이 너무 많아서 의문 의심 되겠습니다. 일단 뜻은 하나만 외우세요. 선생님 이제 이거 저 하신 분이 뜻을 이제 두 개를 같이 해놨는데 일단 제 1번 의미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는 싸움을 저지해주는 재판. 포즈는 포즈 폼 잡고 멈춤.
월릿은 벽 안에 있는 지갑, 패턴은 패턴 무늬 또는 모범이 되는 거고, 툴은 툴박스 안에 있는 뭐다? 도구, 랜드는 랜드, 땅 휙, 야 너 써, 땅 1000만평, 1000평 빌려주는 거야. 리버트는 러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자유. 에버리지는 애를 버리는 평균. 크라우드는 크로우, 까마귀. 군중. 프로듀스는 프로듀서가 생산하다. 소스는 아까 원천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6강 남았네. 자, 단어는 뭐라고요? 자, 따라해볼까요? 걱정, 공부, 고민이야. 걱정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공부하지도 말라. 아니다, 순서 바뀌었나? 걱정하지도 말고, 공부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마세요. 자, 누가 있다? 총알 영단어가 있습니다.